CTS가 지난 한주 동안 CTS 위크를 선포하고 주여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소서를 주제로 특별복음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한 CTS의 사역을 격려하는 한편 예수님을 만난 시청자들의 은혜로운 간증 사연까지 나눴는데요. CTS 위크를 최대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CTS가 주여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소서란 주제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특별복음 생방송 CTS 위크를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이 땅을 복음으로 회복하고자 기획된 이번 CTS 위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한 CTS의 헌신적인 사역들을 조명하고 CTS를 통해 후원받았던 교회들이 다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참 나눔의 현장이 방송됐습니다. CTS에서 귀한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제가 보이지 않는 눈 딱 감고 그냥 우리 성도님들께 다 나눠드리자 해서 나눠주셨습니다. 너무나 기쁘게 그걸 받아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한 긍지와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너무나 기쁘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CTS를 통해 가족이 구원받은 특별한 사연도 소개됐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서 기도로 회복된 고등학교 3학년 현원용 군은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 CTS의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파킨슨병이 낫는 은혜를 체험한 윤중선 원로사모의 사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환우들의 투병 현장에서 위로와 생명을 전한 프로그램 예수사랑 여기에 출연자들은 CTS를 통한 따뜻한 기도와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제 구원계 파격하니까 구원계면 어떻게 하실까 물어봤는데 네. 아빠 시야 저 나 가끔 아이가 아픈 감기 구멍에 벽에 갈라서 말씀 주셔서 내 땅이 하늘이라서 꿈속에서 이렇게 생각 보게 죽고 싶어서 2년 전 6살의 나이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했던 백승주 어린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생방송 현장을 찾아 저금통에 모은 돈을 아픈 친구들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해 감동을 더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준 분들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 밖에도 CTS가 땅끝 교회와 해외 선교지를 품어온 은혜와 감사, 회복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25년 동안 CTS를 아끼고 사랑한 성도들의 사연과 기도로 꾸며진 CTS 위크.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